예, 경북의 경북 울진의 맛집 중에 최고의 맛집 중에 하나인 얼마 전에 싱가포르 총리 부부도 다녀가신 곳, 또 식객 허영만 선생님도 며칠 전에 다녀간 그런 이색집 이계대계라는 맛집입니다. 여기 왔더니 우리 인스타의 최고 스타인 우리 김도연 칭찬 시인의 희망나무라는 멋진 시가 여기에 써 있네요. 한번 그래서 촬영을 했습니다. 우리 김도연 칭찬 시인님, 네.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전 우연히 여기 여행을 왔다가 언니랑 네. 밥을 먹고 이 마당 정원이 이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네. 유명한 분들의 시가 있어서 하나하나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. 네네. 제 시가 있는 거예요. 예.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희망나무 시가 있는데요. 예.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이런 모를 정말 이 울진에도 네. 제 시가 여기 마 정원에 이쁘게 쌓여져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요. 네네네. 정말 특별한 여행길이 되었습니다. 오,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 정말 근데 희망나무가 네. 이 시대 코로나 위기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말 공감이 깊이 되면서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정말 딱 좋은 시 같아요.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네네. 아프고 힘들어도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소원하지는 않겠습니다. 당신이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이 희망나무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, 정말 시 너무 좋지 않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힘든 이 시간에 사람들이 조금만 따뜻한 관심,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우리 자신들이 희망나무가 됩니다. 네, 2023년 희망나무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여러분, 이 영상을 보는 칭찬대학교 TV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런 분이 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